관수를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또랑에 이렇게 그 습기가 축축해서. 그때 보니까 어제 관수했어요 했더니 3일 전에 했는데 또 준답니다. 왜냐면 과일이 클 때는 물론 관수를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물기가 많은데 왜 관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아가지고 뿌리가 흡수를, 수분 흡수를 못해서 잎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골도 좀 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거 이대로 가면은 바로 가을철에 따기 전에 낙과도 많이 되고 그 이듬해 꽃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 수패를 본 거를 그때 개량했던 그 경험이 있고 그때 규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우리 복사 현장까지 멀리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별 아, 우리 말씀을. 박사님 소개 말씀 잠깐 듣고 현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농업 연구와 지도를 36년 동안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평상시보다 기상이 좋아가지고 꽃눈이 조금 빨리 온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예보를 보면은 4월 말, 5월 초까지도 기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기습적인 한파가 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사님, 현장으로 이동하시면서 아, 예. 중요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꽃이 많이 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장잔분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봄철 기상도 좋아가지고, 꽃눈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그 수년간에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수와의 낙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확기 잦은 가뭄,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수채의 관리적인 문제, 또는 품종적인 특성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규산의 낙과 방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산하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크게, 그 과소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논농사에서만 많이 그 활용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옛날부터 논에서는 제철 슬러지를 통해서 규산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여기도 주게 되면은 금방 흡수를 못 합니다. 대부분 슬러지를 통해서 나온 규산은 0.1%도 흡수를 못 하는데 확실하게 복숭아가 흡수하려면 수용성 규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그 규산이 흡수가 되면은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은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각 기관에 규소가 싹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와 있던 규산하고 흡수된 규산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하면은 규수라는 아주 딱딱한 돌 같은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성분이 이는 나무 겉을 그 코팅해 주기도 하고 꽃이라든가 이런 작용에서 여기서 냉해 받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 특히 그 규산 성분이 흡수가 되면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뿌리, 나무, 잎, 꽃, 모든 것에서 이 규산이 들어가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뿌리에서는 수분 흡수라든가 영양분 흡수를 좋게 해주고 일수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표피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수 현상을 방지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특히 그 우리 그 복숭아 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낙과입니다. 낙과는 생리적인 낙과도 있고 기계적인 낙과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규산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 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1차, 2차 낙과는 전년도 저장량분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이른 봄에 저온이 오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수정이 안 됐을 때 낙과가 오는 거고요. 규산이 더큰 효과를 나타낼 때 보면은 수확전 낙과. 특히 유명 같은 경우는 수확전이 낙과가 많이 옵니다. 수확전 낙과라고 해서 수확하기 보름 전에 밭에 가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것이 수확전 낙과인데 다 익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농가들한테 경영하고 큰 문제점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규산을 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아주 건조하다든가 아니면 과습해서 장마 기간에 뿌리가 많이 썩습니다. 이는 썩은 데서는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데 이 에틸렌 가스가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이 과일의 꼭지로 에틸렌 가스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낙과가 된 거고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유망을 가지고 수확전 낙과를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고온이었을 때 수확기에 고온이면은 에틸렌 가스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과가 많이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20도하고 30도에서로 높아졌을 때 수확전에 에틸렌 가스가 5.8배로 늘어납니다. 과일의 그 꼭지에. 그래가지고 낙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낙과율은 4.8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농가분들이 밭을 다닐 때 뚝뚝뚝뚝 떨어진 소리가 난다. 이럴 정도로 많이 되는 것이 수확적 낙과입니다. 이때 규산을 주면은 꼭지를 튼튼하게 해주고 뿌리를 발달을 잘 해줘가지고 영양분 흡수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수확적 낙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숭아는 생리적으로 원래 그 이 표피도 연약하고 과일도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에도 약하고 보고력도 약해가지고 출하기관에 유통기관에 많이 그 물러지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규산 성분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과일 표피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손으로 수확할 때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무르임 현상을 방지를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규산 그 황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인들이 칼슘을 많이 그 보고력 향상에 주는데 이 칼슘도 중요하지만은 규산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보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포 시기는 언제가 좋습니까? 그리고 연간 살포 횟수는 얼마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까? 토양 검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복숭아 가수원에서는 저는 4번 내지 6번을 권장을 합니다. 전년도 감사비료를 줄 때 이때 주게 되면은 꽃의 영양분이 충분히 저장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꽃 개화라든가 개화 후 한 달 동안에 그 영양분을 가지고 복숭아가 크게 되는데 이때까지 작용을 해주는 것이고 이듬해 딱 봄에 됐을 때 뿌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3월 초쯤에서 관수로 할 때 이때 주게 되면은 그때 영양분이 하고 같이 이제 물이 올라와가지고 꽃이라든가 이런 가지에 규산 성분이 축적이 되면서 냉해에 강해지게 됩니다. 도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 그 규산 성분이 들어가면은 비료 성분을 여러 가지 성분을 컨트롤을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장지를 억제해주고 처음에 가을에 줬고 이듬해 봄에 일찍 줬고 개화할 때쯤 한번 주시고 경액기를 좀 지나가지고 좀 한번 더 주시고 수확하기 전에 수확하기 한 보름 전에 이때도 또 주시면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 주시는 거는 그 규산은 큰 해가 없는 그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 그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산은 조금 더 주고 한 최소한 4번에서 6번 정도는 주시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약 혼용과의 어떤 자유로운 관계, 자유로운 혼용성 이게 중요한데 농약에 혼용해도 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과수원에 그 여러 번 살포를 해서 실험도 하고 일반 농가들 실증 시험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그 지장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예. 예. 벌, 지금 수분 활동하는데도 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쳐도 밑에다 관수를 해도 괜찮고 예. 위에다 그 열매심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 중에서 우리가 그 세균성 몸균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항생제 마이신 계통을 우리가 예전에 3, 5회를 방지를 하거든요. 그 마이신 계통이 상당히 까다로운 약제인데 그 농약에 혼용해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산 성분은 직접적으로 그 줬을 때 그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농약 하실 때 같이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안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규산을 쓰게 되면은 일반적인 규산을 쓰면은 연면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수용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수용성을 완전히 만드는 거라 일반 그 규소를 가지고 1650도로 완전히 녹여가지고 수용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벌 방사 활동에도 아무 지장이 없고 꽃에서 꽃이라든가 잎에서 흡수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뭐 큰 해는 없습니다. 아, 일단 잘 녹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복숭아 봉지 시기 전에 육아기 때는 복숭아 열매가 아주 여립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복숭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뭐 여러 번 쳤습니다. 여러 번 육아기 때 보면 한 달 정도 육아기를 보면 그때 세포가 신장할 때인데 그때 잘못 치면은 큰 해를 보게 됩니다. 예, 예. 세포가 쪼개져가지고 예. 그런데 아무 피해가 없이 큰 과일이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뭐 아무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증명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박사님 보시기 현재 꽃 상태가 어떻습니까? 개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뭐 현재 개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 냉해 요때를 예. 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기술적인 방면으로는 많은 분들이 연습법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관리를 하시고 예. 또 이 시기에 또 그 미리 규산을 주게 되면은 예전에 개화 전에 규산을 주게 되면은 흡수를 해가지고 예. 그 앞으로 5월 초까지는 이게 초기 육아기까지는 냉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도까지만 떨어져도 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복숭아는 일반 사과나 배와 틀리다시피 그 암술에서 속에까지 완전히 수정되기까지는 거짓 2주 정도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다른 곳은 예.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저온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냉해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온도도 사과 배보다도 민감하고 약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권장 회색 배수는 얼마입니까? 물 500에 500ml입니까? 1리터입니까?
이게 보통 그 연면시비할 때는 1,100 정도로 주시고요. 아, 1,100으로. 예, 관주할 때는 500백 정도. 그럼 아침이나 뭐 제습이나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보통 너무 그 햇빛이 따가울 때, 이때 늦게 주면은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른 아침에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규산 제품이 SiO3가 있고 SiO2가 있는데 SiO2입니까? O3입니까? 이거는 SiO3입니다. 식물이, 모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성분이 SiO3입니다. 그래서 이때 SiO3를 줘야만이 복숭아가 바로 흡수를 하고 그런 효과를 여러 제대로 가지 효과를 볼 수가 효과를 볼 있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이 규산을 주게 되면은 낙과 이차낙과가 또 발생할 때가 많은데 복숭아에서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복숭아 그 씨가 발효가 돼서 썩어서 이차낙과를 또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그 원인이 뭐냐면은 아주 건조하다든가 그때 또 장마가 와가지고 뿌리에서 흡수가 양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복숭아가 수분이 흡수를 못하니까 복숭아에서 복숭아 잎도 그렇고 복숭아에서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게 됩니다. 수분이 증발할 때 복숭아가 수분이 적으니까 온도가 3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게 속에서 발효 증상이 나타나서 알코올성 유사 성분이 생깁니다. 알코올. 이것이 씨 주변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 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낙과를 유발하고 하는데 이 규산이 들어가면은 그는 수분을 잘 흡수하게 뿌리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이런 작용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유산의 효과를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규산의 효능은 규산은 말 그대로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크면서 계속 1년 동안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규산입니다. 그래서 규산은 뿌리에서 흡수가 되면은 뿌리, 줄기, 잎, 과일을 전체를 다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복숭아와는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규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작물에도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까? 네, 일반 작물, 특히 벼에서는 그 화분과 작물, 벼, 옥수수, 뭐 이런 그 잎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벼 같은 경우는 질소보다도 8배, 10배 이상 원하는 것이 규산 성분입니다. 그러면 탄소도 좋게 하고, 쓰러짐도 방지해주고, 문구병도 예방해주고, 그 등승률을 아주 높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밥맛도 좋게 해주고, 이런 채소 그 많이 작용을 하고, 일반 채소도 이게 들어가면은 아삭아삭한 맛, 저장력을 증강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좋고, 그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지금이 3월 10일인데, 앞으로 한달 내로 냉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재배법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규산 뿌리시고 그다음에 황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황에 대한 효능을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체를 유지하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입니다. 모든 식물체가 요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단백질을 이루는 데는 이 황이 꼭 있어야만이 단백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황이 냉해에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은 세포에 황이 황 성분이 들어가서 단백질이 확충이 되면은 이 안에 수분이 증발을 되고 당이 확충이 됩니다. 또 단백질 아미노산이 확충이 되고 게리라는 성분도 이렇게 확충이 됨으로써 이것이 물만 많이 들어있으면 세포라든가 꽃이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냉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냉해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홍시감을 냉동실에 넣으면 옵니다. 오는데 꽃감을 냉동실에 넣으면 안 얼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현상입니다. 꽃감은 수분도 증발이 됐고 그 안에 당이 확충되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뭐 성분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황과 규산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세포가 튼튼해지고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그 사이에 약간 그 보충제가 껴져가지고 냉해에 훨씬 더 강한 작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그 황하고 규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은 한달 내로 그 냉해 왔을 때 이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산을 연면실 해보시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첫째는 줄기 굉장히 단단해지고 병해 예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도 올라가지만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낙과 방지에는 규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 상당한 기여를 한다, 방지에. 그 말씀이죠.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그 농촌의 그 과원 같은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때 그한 곳에 복숭아마트를 가게 됐는데 그 관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수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관수를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또랑에 이렇게 그 습기가 촉촉해서 그때 보니까 얼마 전에 관수했어 했더니 3일 전에 했는데 또 준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클 때는 물론 관수를 많이 하지만은
아, 이렇게 물기가 많은데 왜 관수를 합니까?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구분 과수원이 또 옆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3일 전에 했고 여기도 3일 전에 해서 여기만 계속 이렇게 그 갈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봐서는 이것은 뿌리가 수폐를 받아가지고 뿌리가 흡수를, 수분 흡수를 못해서 잎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관수시설을 좀 골도 좀 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거 이대로 가면은 가을철에 따기 전에 낙과도 많이 되고 그 이듬해 꽃이 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관리기를 통해서 관수를 좀, 관수비를 좀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우리 집에 그 꽃눈이 제대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규산성분이 들어가면은 이분은 옆에 밭은 산삐아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배수가 제대로 됐는데 이분 요 밭은 그때 추정했던 밭은 논을 갖다가 그 과수원을 만든 겁니다. 복숭아는 그 숲에 엄청 약한 작물인데 거기서 배수가 안 되는데 잎이 이렇게 오르돼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그 관수를 계속 한 건데 옆에 밭하고 똑같이 그래서 수폐를 본 거를 그때 규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콜라TV였습니다.